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의 첫 문장이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 정신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나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전통이 우리 대한민국의 뿌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은 3.1운동 정신을 배신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피끓게 싸웠던 우리 순국 열사들의 죽음을 욕되게 하고 있습니다. 이윤석열이 우리나라 대통령의 자격이 있습니까? 대한민국이 팔아먹는 매국노가 청와대에 앉아있을 자격이 있습니까? 헌법은 또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삼권분립체계로 균형있는 질서를 가지고 통치되는 것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법원이 2018년도에 강제징용 배상에 대해서 항의협정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가지는 배상권은 소멸하지 않는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은 입법부, 행정부의 조치보다 훨씬 더 최고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판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부가 사법부의 최고 판결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삼권분립 정신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정면으로 위배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 부산 시민이 대한민국 헌법의 정신을 우리 대한민국 선열들의 피 끓는 애탔던 그 피어린 태극기의 정신을 말아먹은 윤석열을 반드시 몰아내야 되겠습니다. 아, 탄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일 강제징용 배상 잘 알지 계시죠? 제3자 변제 방식이라고 합니다. 일본에서도 아니 어떻게 이렇게 파격적인 안을 우리한테 줄 수 있는가 이렇게 지금 환호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친구하고 길을 가고 있다가 일본 놈한테 일본 깡패한테 무조건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랬더니 왜 책임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때린 놈은 어떻게 했냐, 우리 일본은 환기를 좋게 만들어야 되니까 네 친구한테 배상받아라, 이런 이야기예요. 미친놈. 일본 전범기업이, 범죄를 저지른 전범기업이 배상을 해야 되는데 왜 우리나라 포스코, KTNG 한국기업들이 우리가 세금 내고 우리가 팔아주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배상을 해야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짓입니다. 완전 크레이지 사이코입니다. 사이코. 모든 범죄자들은 사과와 배상을 해야 됩니다. 이 양반들이 사과 제대로 한 적 있습니까? 없어요. 뭐 딱 한 번 정도는 봐준다고 봅시다. 지금 기시다 총리의 적통을 이어가고 있는 전임 정권이 아베 총리 아니었습니까? 아베가 널 뭐라 그랬습니까? 이미 한일협정으로 모든 걸 끝났다. 끝났고 우리는 배상 못한다. 계속 그렇게 했습니다. 사과도 못한다. 야스쿠리 심사 계속 참가하고 있습니다. 이 내각의 정신을 이어받겠다라고 기시다 총리가 이야기를 했고 그것이 사과다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받아들였습니다. 이게 대통령 자격이 있는 자입니까? 사과도 하지 않는 일본한테 우리가 먼저 사과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배상은 또 어떻습니까? 왜 우리 기업들이 우리 민족이 당한 이 불법적인 침략, 제국주의 때문에 힘들었던 이 역사에 대한 책임을 우리나라 기업들이 져야 됩니까? 게다가 우리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우리 기업들이 주는 돈을 안 받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3자 면제는 받을 사람이 받겠다라고 이야기해야만 효력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안 받겠다고 하는데 왜 미리 미치는 겁니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자가 미국 나라서 그래요. 미국 나라서 천국이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일본은 고마운 나라다. 진이라면 만사형통이다. 일본한테 사과를 요구하는 이런 짓을 더 이상 하지 마라. 윤석열 대통령의 이야기와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을 때
전공이 이야기했던 과거의 역사의 얼룩을 찾아보면 거의 비슷해집니다. 이게 헌법이 지배하는 법치국가 맞습니까?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유엔에서는 항상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입장이 다를 때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피해자가 온전한 권리 회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중심주의는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유엔의 모든 국제기구들이 존경하는 원칙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피해자들은 계속 이렇게 피해만 두 번, 세 번, 네 번, 2차가에, 3차가에 이렇게 계속 그것도 대통령으로부터 받아야 됩니까? 그거 아세요? 미쓰비시 전범기업 중에 하나죠. 얘네들 미국에 가서도 사하고 사죄했고 중국 대만한테도 사죄하고 보상까지 다 했어요. 왜 대한민국만 안 합니까? 왜 대한민국 대통령이 그걸 먼저 거부합니까? 일본 제철에서 이사회를 열어서 주주총회를 열어서 어떻게 하면 배상하는 방법을 찾아볼까 자기들끼리 논의를 했답니다. 주주총회에서. 그런데 왜 대통령이 그거를 아예 원천봉쇄를 합니까? 여러분, 우리 부산 시민 여러분, 대통령 자격 없는 대한민국 말아먹는, 대한민국 팔아먹는 대한민국의 영업 제1호 사원 윤석열을 반드시 몰아냅시다.